이번 주제는 넷플릭스 K-콘텐츠 전세계 누적 시청시간입니다. 20위는 2024년 전세계 누적 시청시간 4,600만 시간의 스위트 홈입니다. 19위는 5,610만 시간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18위는 5,700만 시간의 무도실무관, 17위는 6,120만 시간의 여신강림, 16위는 제작비 140억 원을 투자해 7,460만 시간을 달성한 황야, 15위는 7,590만 시간의 가족 엑스멜로, 14위는 제작비 240억 원을 투자해 8,070만 시간을 기록한 더 에이트쇼, 13위는 8,400만 시간의 피지컬, 100, 12위는 8,530만 시간의 살인자의 음란감, 11위는 1억 110만 시간의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10위는 1억 340만 시간의 하이라키, 9위는 제작비 260억 원을 투자해 1억 910만 시간을 달성한 기생수, 더 그레이, 8위는 1억 1570만 시간의 웰컴 투 삼달리, 7위는 제작비 700억 원을 투자해 1억 3160만 시간을 기록한 경성 크리처, 6위는 1억 5430만 시간의 닥터 슬럼프, 5위는 1억 6010만 시간의 낮과 밤이 다른 그녀, 4위는 1억 7930만 시간의 마이데몬, 3위는 1억 8070만 시간의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2위는 3억 4020만 시간의 엄마 친구 아들, 1위는 제작비 560억 원을 투자해 6억 5390만 시간을 달성한 눈물의 여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개월간의 전세계 넷플릭스 주간 시청시간 순위를 보시죠.